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농장 소작품을 심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슬쩍 보고 왔는데 오늘 친구들 역대급입니다. 제가 재배동에서 가져온 친구들인데 정말 너무너무 크게 거대하게 자랐는데 이 목대가 또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요 대품은 심어서 자랑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친구들을 심어볼까 합니다. 항상 아빠와 함께하는 분갈이를 많이 사랑해주시니 아무 걱정 없지만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역대급 친구들 어떤 아이들인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선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품 역대급이던데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근래 심은 모든 소장품들 중에 가장 큰 목대 아닙니까? 아, 그거 보고 그러는구나. 네. 커플 보고? 네. 아니 뭐 그렇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빠 소장품들에는 그렇게 그런 축에 못 낀다? 자, 그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뭐 올린다고 하니까 좀 빨리 좀 부탁해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찍고 바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 첫 번째 아이는 요거 리치 아이금. 리치 아이금. 오, 진짜 예쁘다. 지금 보면은 이제 몸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원래 잎사귀가 다 있었던 아이예요. 아, 맞아요. 이 친구 초록색 입장이 굉장히 귀엽게 달리는 친구인데 지금 대머리가 됐네요. 네, 지금 그 요 아이를 그 이제 제가 소장한다고 밖에다가 빼놨었거든요. 빼놨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파리들이 최근에 다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 몸매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친구입니다. 네, 리치 아이 굉장히 멋지죠. 네, 흡사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리치 아이를 요거 이제 금이고 리치 그냥 리치 아이를 아마 아무튼 뭐 요거든 뭐든 리치 아이를 이제 많이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리치 아이는 제가 경험상 이제 뭐 키우는 법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알려달라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실패를 몇 번 해가지고 리치 아이 요 그 농장에 네네.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리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라고. 네. 잘 녹던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겨울에. 네. 겨울에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봄에, 이제 가을에 좀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가능하면 물을 좀 적게 주세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 개념?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잘 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보다는 조금 더 잘 살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도 올 겨울에는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 통통하죠? 네. 비 다 맞았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색감도 네. 진짜 예쁘네요. 색감 빨갛죠? 네.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안 빨갛거든요. 네, 그냥 노랗습니다. 또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잎사귀도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는데. 네,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빨갛고 잎사귀 싹 사라지고 또 비 맞았으니까 통통하고. 정말 이 시점에서 지금 딱 비교를 해보면 안에 있는 친구랑 밖에 있는 친구 색감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예. 정말로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빼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안 나오시나요? 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금방 끊어져요. 맞아요. 자구들이 쉽게 끊어 부러져서 아빠 이제 끊어뜨리면 제가 가져가서 심어버려야지.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이왕이면 안 풀어주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그렇죠. 심는 게 좋은데 그리고 이게 약간 가시 같은 게 좀 있어요. 아유. 선이장인 거잖아요. 약간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애교스럽게 따끔스럽다? 막 와다다다 붙는 것 아닌데? 약간 애교스러운 따가움? 그렇죠. 이게 뭐, 그래 보이네요. 뭐 약간 가시가 있나? 이 정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분해서 좀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뿌리가 좀 차서 그런가 잘 안 빠지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예쁘다. 뿌리 한번 뿌리가 봐봐. 이러니 안 나오죠. 뿌리 너무 좋죠. 네. 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것은 이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대로. 이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댓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사장님은 흙이라고 하면은 이제 흙은 덜 털거나 안 털거나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네네. 그러면 흙의 기준이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댓글을 봤어요. 흙의 기준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다육에서의 흙의 기준은 실제로 흙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실제 흙 그냥 네 그냥 흙 그냥 흙 노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흙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제 흙이에요. 네. 요 가루가 물론 이제 알맹이도 있긴 하지만 요게 진짜 흙이에요. 그렇죠. 노지에서 볼 수 있는 흙. 맞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흙들은 그 우리가 진흙처럼이나 일정하게 네. 그 일정한 어떤 그런 굵기, 그러니까 가느다란 굵기가 아니고 네. 마사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굵기가 불규칙한 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흙이에요. 그렇죠. 그냥 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많은 농가에서 이제 베이스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강모래를 좀 많이 쓰죠. 강모래는 우리가 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사실은 강모래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강모래를 기반으로 해서 심은 아이들도 역시나 왜냐하면 강모래는 일반 흙보다 더 그 이렇게 부패되거나 네. 이렇게 변질되거나 이게 없어요. 이 강모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진짜 흙이나 또는 강모래를 베이스로 한 흙에 심어서 건강하면 네.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겉에 뿌리들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강한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전혀 손 안 대고 그냥 심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흙하고 지금 이 본연의 흙하고 네. 그 호환성이 좋아요. 아 좋죠 좋죠. 네, 호환성이 좋아서 그대로 심어도 무방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아 흙은 이런 흙이다. 이것을 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네. 멋있네. 제가 지금 갑자기 분주질 나간다. 갑자기 알레르기가 와서 콧물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 네. 코맹맹이 소리도 살짝 나서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코를 찔찔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다. 아 그런가? 그럼 왜 알레르기 갑자기 생겼지? 모르겠어요. 완전 지금 코 찔찔이에요. 같이 가자. 여기 지금 여기 아이가 약간 거시기 불안불안하네. 불안불안해. 이제 커서 흔들거리니까. 디귿자세로 보정을 자리 잡을 때까지 해줍니다. 네. 여기를 이놈을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냐면 네, 늦었어요. 사실 네, 영상 손님들이 그 방금 전까지 계셔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늦게 가시면은 그냥 계실 때 그냥 하려고 했는데 네. 방금 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리치아이라는 리치아이 금이라는 아이를 심었고 이제 봄 되면 다시 잎사귀가 네, 맞아요.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예쁜 아이들 네. 보여드릴 때 살짝 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원래 분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고 요거 그런 그 뭐죠? 화병? 화병? 화병 같은 네. 그런 그러니까 아니면 장식 그런 형태인데 구멍을 이렇게 뚫고 보이죠? 네 보이네요. 요거 요 분도 재활용인데 이전에 그 이 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식물이 있는데 네. 최근에 운명을 달리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분도 재활용으로 다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때 그 유접복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접복도 꽤 오래 있었었는데 이게 보면 알겠죠? 이게 엄청 네. 오래 돼가지고 여기 겉이 다 지금 망가질 정도 오래 됐던 아이인데 그러네요. 네. 자, 요것을 이제 이게 깔망 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고 밑에가 이제 지금 양쪽으로 뚫려 있어요. 흙이 하나로 보면 연결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네. 연결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일단 배수는 같이 하고. 네.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 그랬잖아.
오늘이 다들 영하권. 아, 오늘이었나? 오늘 우선 어. 날씨가. 자, 그러면 여기다 뭘 심는가 하면은요. 여기 자, 살구 미인입니다. 살구 미인 금이 아니고 그냥 살구 미인. 미인이라는 아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잎이 좀 네. 있죠. 여친은 목대가 좋은 친구죠. 양쪽에다가 하나씩 심으려고 가져오셨나봐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흙이에요? 네, 흙이네요. 어, 이거 흙입니다. 그러니까 피트머스나 상토나 뭐 그런 종류 있죠. 그 종류 말고 흙. 흙. 네, 흙. 피트머스나 그런 계열은 물을 주고 나면 이게 딱딴 네. 자기들끼리 단단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그 길이를 보면 이 분에서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네. 요 정도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 이상?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 보면 뿌리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네. 이렇게 이제 약간 검정색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들이 어,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털어줘서 새 뿌리를 받을 수 있게. 어, 받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주변을 좀 털어주고. 자, 이런, 이 정도. 네. 해서, 어디 보자, 여기를. 오, 쏙 들어가네요. 네. 아주 딱이에요. 자세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요. 잘 골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매우 눈이십니다. 칭찬받으니까 좋네. 그렇죠, 좋죠. 이 정도 해놓고 어디 보자 이쪽이 어, 됐겠죠? 아우 똑딱이네요. 아 그럼요. 이런 것은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정말 괜히 분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분신은 또 뭐야? 이제 분갈이의 신이라고 아. 이제 구독자분들이 약간 아이고, 분신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도깨비 손을 가지셨죠? 어. 뚝딱 뚝딱. 뭐 떨어지는데. 자, 자 그리고 네. 요것을 옆에다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이 아침부터 춥더니 쭈구리해요 날씨가. 네, 해가 오락가락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구름만. 서늘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방 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급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제 노지에서 키우는 애들 물을 싹 다 줬는데 영하 2도셨대요. 그 키우시는 지역이. 흙이 다 얼었는데 괜찮냐고. 그렇지 않아도 전화 받았어. 아~, 아. 너한테 문자 했다고. 그리고 그쵸. 전화 받았는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기 왔다 가신 분이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독자님의 어떤 사약? 네. 는 결국 모든 구독자님들이 키우시는 어떤 그런 그 경험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차원에서 네가 이제 말을 네. 이제 했으니까 네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물을 줬는데 물 주기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 1도인가 그 정도였대요. 밤에 체지 온도가. 네네. 그랬는데 막상 실제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래 저 그러기 전에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보온 덮개만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는 그냥 다 터져 있는 거지. 아 네네. 이슬만 안 맞은 거지. 네. 서리나 네네. 이런 것만 안 맞은 거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식물들이 식물은 상태가 어찌어찌 괜찮은 듯한데 네. 흙이 네. 꽁꽁 얼었다라는 거예요. 아... 흙이 다 얼어가지고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찬물을 먹고 기온이 낮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그분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쵸. 식물들한테. 그렇죠.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면 괜찮다면 네. 아마도 괜찮을 거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냉해하고 동해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해는 영하권에서 생기는 것을 동해고 네. 냉해는 영상에서 생기는 것을 냉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지금 요거 이제 요거 그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모양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여기 뒷면을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네, 그러네요. 그죠? 여기는 이쪽이 앞면이죠. 네. 근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쪽 보고 있는 보면은 이쪽은 앞쪽을 보고 있고 이쪽은 뒤쪽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마 보일 각자 거예요. 가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이 대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앞쪽을 굳이 이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해하고 동해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동해에 해당되고 영하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원래는 사실 동해 입으면은 식물이 동해를 입으면은 재생,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원래 동해는 그래요. 냉해는 다시 사랑률이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이번 거는 흙이 다 얼었을 뿐이고 식물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전화를 제가 점심쯤에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오늘 그러면 햇빛을 온전하게 다 보고. 네. 냉해든 동해든 간에 오늘 햇빛을 다 보고 나면은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 그렇잖아요. 우리게 그 냉해나 동해를 입었는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따뜻한데다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렇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넣지는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단지 흙이 얼어서 꽁꽁 얼어가지고 뿌리가 다 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은 식물 상태가 괜찮으면 그건 지켜봐야 된다. 원래 냉해나 동해는 식물 상태가 그 시금치 데쳐지듯이 데쳐져요. 맞아요. 잎사귀가. 그 진짜 약간 티가 납니다. 축 처지고 색감이 죽어요. 네. 이렇게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춥기는 했어도 물은 조금 얼긴 했어도 식물한테까지는 데미지가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오늘 지켜보라고 했고 그래서 내일 보면 알겠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요쪽 보니까 그쪽 날씨가 그냥 영상 4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부직포 위에 그 공룡풍 띄워 이렇게 해놓고 그것만 놔두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놨고 이제 또 내일 보면 알겠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물들이 아주 데쳐져 버렸으면 좀 어려워요. 그거는 회생이 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에서 데쳐지는 것은 줄기나 이런 게 사랑률이 높아요. 근데 영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렵습니다. 아예 꽁꽁 그렇게 돼서. 네네. 조금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살구미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살구미인입니다. 네, 살구미인.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네, 굉장히 이뻐질 것 같아요. 좋아요.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이 샹그릴라죠. 샹그릴라죠. 샹그릴라고. 그 다음에 요 분은 손님이 저 쓰라고 갖다 주신 분이에요. 그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찬 이런 건 아니고요. 협찬인 거지. 아무튼. 아, 협찬인 건가? 그렇지. 그냥 갖다 주셨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제공. 이건 말고도, 그냥 제공해 주셨어요. 네, 이건 말고도 갖다 주신 분이 좀 여러 개예요. 맞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 감사합니다. 네. 예쁜 아이를 심어서 잘 키울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또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따글따글한 이 샹그릴라가 진짜 예쁘네요. 다행이에요. 아직 예쁜 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분의 그 연속적인 얘기인데. 네네. 이제 만약에 지금 온도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그 조금 따뜻하다가 갑자기 어젠가 오늘 이렇게 좀 춥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꽃샘추위고 또 다시 계속 영하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좀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꽃샘추위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그냥 물 주지 마세요. 물 주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이 추위가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물 주세요. 추위가 좀 지나간 다음에. 네, 그러니까 따뜻할 때. 어떤 경우라도 꽃샘추위라는 개념이 생기면 그때는 물 주지 마세요. 차라리. 맞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물을 이제 더 얼마만큼 더 줘야 될지는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그쵸. 근데 뭐 조만간 바로 영하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물 주실 필요 없겠죠?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하자고요. 자, 요게 이제 샹그릴라라고 해서 이게 땡글땡글해지고 물들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쁜 아이입니다. 요게 샹그릴라는 국민 다이버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당연히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왜지? 왜? 그니까요. 뭔가 이름부터가 좀 고급스럽지 않아? 아니 근데 막 페리도트랑 이런 애들이랑 친구일 것 같아. 페리도트도 국민 다육이는 아니에요? 원래 아니야. 헐.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아니라니. 아니야. 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야? 그러니까 그게 봐봐. 국민 다육이라는 게 뭐야? 1세대 애들. 그렇지. 1세대 애들이거나 이제 뭐 아무튼 그래도 좀 오래됐고 너무나 그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일단은 뭐 1세대 애들 거의 국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연애들은 1세대 애들이 아니야. 아니었구나. 저 너무나 되게 다들 키우시고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 다육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애들 막 나오잖아 새롭게. 그쵸.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야 또 이네들이 또 뭐 선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그쵸. 걔네들은 명함을 못 내밀고. 아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렇지. 근데 좀 그런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1세대 아이들하고는 이 갭이 굉장히 크지. 아 그건 또 오늘 뭐 한 2세대나 되려나? 아 그 정도. 하긴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해서 일단 자, 샹그릴라 하나 심었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어디 보자. 오늘의 메인 친구죠? 자 메인 친구인데 자, 이 나무를 치우겠습니다. 네. 자,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오! 네, 원래 제가 요거 아 그러고 커피가 있었구나. 여기 요거 썼잖아요, 요거. 네, 돌림판. 너무 불편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돌리고 여기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너무 이제 큰 거 하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네. 또 이걸 또 가지고 오셨네. 아, 이거까지. 네, 그래서 또 이거 잡이 들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이거 아까 뭐 하나 떨어졌어. 어머 그랬네. 여기 하나 꽂아놓을게요. 네. 새끼도 놓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분도 있고 막 그 네. 잔잔하게 그 협찬을 좀 받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통틀어서 네.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공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분인데 요 분이 이렇게 이제 좀 깨져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판매도 안 되는 안 그런 분이고 그렇지만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네. 멋지죠. 그래서 요 분에다가 정말 멋진 아이 하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가장 기대되는 친구죠. 근데 여기 깔망이 다 깔망이 제 앞에 있었네요. 네, 깔망이. 자. 약간 화분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겼네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이뻐 심어놓으면. 아빠는 이런 형태의 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지난번에 수려한도 미율도 다 이런 데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게 이 라인이 허리 라인이 있잖아. 맞아요. 이런 라인들이 여기 식물들을 되게 그러니까 떠받쳐주는 그렇죠. 그런 거고 맞아요. 또 높이도 있고 막 이렇게 꺾어지잖아. 맞아요. 그러면 식물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야. 늘어지는 게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죠.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S 라인 분들을 좋아하실 걸. 하실걸? 아마.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조금 사실 위험한데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심으면 그냥 이게 이걸 받쳐놓지 않으면 아마 다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 요거 이제 뺄 때 정말 작은 풀분에서 지금 저만큼 자란 거거든요. 이제 지금 하나라도 부러지면 기차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지금 봐봐 수빈아 이거. 어디요? 이거 벌써 부러졌어 이거. 어머머머. 그지? 그랬네. 근데 이게 그지? 아 꽃대다 꽃대 다행이. 아 다행이다. 아 꽃대네.
꽃대는 괜찮아요. 꽃대입니다. 아, 꽃대입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아, 가슴이 아플 뻔했어요. 네. 아, 이것을, 자. 아, 이게 진짜. 오, 막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죠? 이것을 약간 이렇게 제껴서. 제껴서? 제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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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이게 정말 긴장감이 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 올림픽 하는 것 마냥 지금 마음이. 자, 자 이렇게 됐죠? 네, 그랬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자, 요 아이를 가운데다가 심느냐? 네네. 후진해서 네. 여기가 이렇게 차게끔 심느냐 네. 이제 그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운데다가 심었을 때 예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요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예. 내려와서 이것들이 조금 더 차게끔 네. 그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고민인데 한번 일단은 어떤 게 더 어울리고 네. 괜찮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제가 재배동 정리를 한참 하는데 여러 개인 줄 알고 저는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줄 알고 봤는데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심어야지 하고 따로 빼놓은 친구입니다. 이거 팔겠다고 내려오면은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큰일 나죠. 아빠가 큰일 너 미쳤니? 그러시겠죠. 이걸 팔겠다고? 아 몸매가 아 어떻게 저 작은 풀분에서 이만큼이 자랐을까요? 흙도 저만큼밖에 없는데 정말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정말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일단 분해서는 뺐거든요. 네. 분해서 뺐는데 여기에 이것을 한번 조금 한번 밀어볼까요? 오 예쁘다. 진짜. 요 정도가 중앙이거든요. 아 이렇게. 요 정도가 중앙이에요. 이렇게. 네. 아 이것도 예쁘긴 한데요. 어디 봅시다. 짱돌을 뒤에 엄청 큰 걸 넣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다. 어떠신가요? 박사님.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예. 앞으로 더 내려오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뒤로 빼볼까요? 네. 어디 봅시다. 어디. 자, 이렇게. 아, 그냥. 이것도 한 예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아 이것도 예쁜데 요거도 괜찮지 않나?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말하든 아빠가 하시고 싶으신 그 앞에서 대로 봐야지, 앞에서. 아 저는 둘 다 예쁘긴 한데 아까 처음에 거에 더 예쁘지 않나? 네 조금 더 늘어진 듯한 목대가 좀 도드라지는 게 예쁜 것 같긴 해요. 어후. 아빠 숨 죽여서 하시느라 힘드셨어. 어깨 숨을 안 쉬었어. 어깨 지나갔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읍시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자. 멋쟁입니다 이 친구.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짱이죠. 자. 아. 전날에 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예쁜 건 사장님이 다 심으시고 안 팔아주신다고. 잔뜩 소장품 구경을 하시더니. 아니 사장님 예쁜 건 다 심으시면 손님들은 뭘 사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있는 범주에서 사셔야죠. 너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이게 털기도 무서워요. 이게 떨어져 볼까 봐서. 맞아요. 증거가 톡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물 상태도 좋은 친구들이라 잘 떨어지거든요. 토닥토닥. 이게 뭐야 꽃대였나? 뭐지? 왜요? 아 이거 줄기가 다른 줄기인가 보다. 아 그러네요. 뭐 바스락거리는 게.
그래서 아까 그리고 요 아이 심어진 흙이 네. 이것도 흙이었어요? 네네. 그냥 흙이었습니다. 흙이었으니까 그대로 이거 심어도 되고 이렇게 심었을 때는 물을 바로 잔뜩 주셔도 되는데 지금 상태가 물이 필요로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태. 아 필요로 하는 거라도 안 필요해요. 없어요. 네. 없어 안 줘도 돼요. 네, 물을 먹고 왔어요 이미. 그래서 굳이 물은 안 줘도 됩니다. 이럴 때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근데 원래 약간 흔들어 줘야 되는데 흔들면 부러질 것 같아요. 어, 진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오,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빠 그래 손수 손으로 지금 평을 치고 계세요. 그 요거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간 애들이 이렇게 네. 오. 자리 세팅을 아무튼 다육이는 진짜 다육이의 멋이라는 것은 요렇게 아 그쵸 요렇게 키워서 뭔가 이렇게 확 내려가서 뭐 화려해지고 예 그지? 그쵸 이게 공주처럼. 한 몸이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갑시다.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돌이 큰 짱돌을 올려야 되나? 마지막이 컸으면 좋겠어요. 돌파귀를 엄청나게 크게 멋짐을 바위를 꽂은 것 마냥 그런 게 부탁합니다. 아 있네 그런 게. 아 이런 게 있네요. 아 있지. 아 무지막지한 돌이 있네. 그치. 저런 돌은 손님분 심어드릴 땐 필요할 리가 없네. 어. 다 너무 커서. 그러지. 이것은. 와 역시 이거죠 아빠. 바위돌 하나 들어가 주니까. 아 이거 불안하다. 이거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질 것 같구나. 어 이것은 진짜 부러질 것 같네. 그래서 지탱을 해줘야 되나요? 잠깐만 이거 부러지면 안 되지. 부러지면 안 되지. 어 이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조금만 그래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네네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어 어디 보자. 여기 지금 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어. 그 뭐지? 요거 자르는 거겠지? 아 그거? 어. 이거 아니야 아빠 저거? 어. 통에 있는 거? 그리고 요것을 꽂아서 아빠는 저런 것도 뚝딱뚝딱 잘하셔요. 완전히 저희 아빠 별명이 장영실이거든요. 장영실 뭐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근데 왜 장영실이냐? 1차원적이어서. 근데 잘 쓰잖아. 그 모두 상상 한 번쯤은 해보지만 굳이 뭐 하고 안 만드는 걸 아빠는 만드세요.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저희 아빠는 장영실이에요. 좀 옛날 사람이죠. 다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장영실. 저희 아빠 에디슨은 못돼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야 저기 만들어놓은 거 누구니 얼마나 잘 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냐. 그 좀 아니 이제 상상은 해봤지. 상상도 못할 도구는 아니지.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시간만 많고 조금 더 아빠 여유로웠으면 아 발명상 이런 거 받았을걸요. 그치 내가 조선시대에 저기 영실 형님하고 같이 태어났으면 아 그쵸 이제 내가 두 분 이제 앞다투는 영재였겠죠. 어. 아쉽다. 하필이면 21세기에 태어나셔가지고. 괜찮아요.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인정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랑 언니한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를 못 만났을 거야. 아, 그쵸, 그쵸. 그치. 그래서 나는 만족해. 다음 생에는 응? 앞다가 응? 제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싫어. 아니, 받은 거 돌려드리게. 싫어. 왜요? 네가 못된 애가 될지 어떻게 알아? 못된 엄마가 되었을지. 아 진짜. 아니. 그것도 장담 못하지. 아 그게 불안해서 그래, 안 싫으시다고요? 그래. 어머. 대박이다 우리 아빠.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지금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가 이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막상 딱 내가 네 아들 됐는데 언제 아들 막 구박하고 막 그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안 그러제. 안 그러제. 이게 어디 있어? 안 그러제.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지. 그럴 수 있지. 안 그러지. 전 안 그러지.
근데 나는 네가 내 딸이었는 게 더 좋아. 아 그래요? 저도 어. 사실 아빠가 아빠인 게 좋긴 해요. 다음에 그럼 이 조합으로 태어날까요? 그럼요. 상상의 조합이잖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지.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걸작인데? 그러게. 안 그런가요? 아까 요거 와.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을 좀 와. 그대로 제가 하고. 근 세 달 중에 심은 것 중 가장 예쁜데? 근데 이제 옛날에 참 이런 것들 많이 심었잖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심었잖아. 요새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줄기가 너무 안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줄기를 마사 위로 좀 올리고. 네. 근데 여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여아이도 그러고 이 공중뿌리 잘 생기거든요. 네네. 물 부족하면 이게 공중뿌리가 잘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공중뿌리가 다 땅으로 그냥 박혀요. 아 흙으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번뿌리가 죽었어도 이 공중뿌리로 인해서 보조뿌리로 인해서 이게 잘 살아요. 아 좋아요. 보험까지 들어놓은 네네, 기분입니다. 보험이죠, 보험.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부러질 염려가 없죠. 아, 좋아요. 이것만 조금 이것은 나중에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가 너무 짧아져 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어둑어둑한데 얘들이 어떻게 예쁘게 찍지 이렇게 어두운데 아 걱정이네. 아 근데 좋은데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 네. 해가 없으면 미모가 안 당긴단 말이에요. 아, 난 진짜 너무 아쉬워요. 우리 구독자분들 다 옆집 살았으면 좋겠어. 오 이뻐요. 좋아요. 아니 저 정면에서 방금 처음 보셨구나. 네 이뻐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물 한번 싹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한 번으로 마무리 짓고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 지금 사실 마음이 급해요. 맞아요. 네. 요 지금 분이 너무 더러워요. 네. 먼지를 좀 털고. 예쁘다. 요것은 그냥 물 조금 떠고 두고. 네. 여기 묻혀도 되고. 요것도 둬도 되고, 요것은 살짝만. 와. 자, 이렇게. 아, 진짜 물 뿌렸을 마무리. 때가 찐이네, 진짜. 예.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이 정도면은. 와, 진짜. 그, 뭐지? 이게 뭔가 전시회인가? 그쵸. 출품에도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예쁜 거. 손색이 없는. 제가 또 엔딩으로.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들어게 찍게 찍고 또 오늘 편집해서 오늘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